자,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뭐그 시청자분인데 잠깐 오셨다가 질문을 주고 가신 것 같은데요.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 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이 질문 한번 확인해 보고 답을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어떤 분이 닉네임이 탈중앙하님. 네, 탈중앙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30살 직장인인데요. 차 팔아야 할까요? 돈 모으려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돈 모으려면 차 팔아야 될까? 일단은 돈 모으려면 차가 없어야 되는 건 맞죠. 차가 없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돈 모으려면 차가 없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 자동차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뭐, 일단, 뭐, 기름값. 맞죠? 기름값 있고, 뭐, 오일 충전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세차도 해야 되고요. 맞죠? 자동차 보험도 있죠? 자, 그리고 또뭐 있어? 그리고 타이어 교환. 있고, 차 들어가는데 또 도는 비용. 아, 세금.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자차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요? 자차로 출퇴근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출퇴근하신 분들. 자동차세 세금이잖아. 맞죠?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지? 평균적으로? 자동차, 센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희도 매니저 드릴게요, 제가. 한월20 가지고 안 되잖아. 맞죠? 월20 가지고 안 되죠? 고정적 출퇴근하고 평소에 차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타 요런 거다 포함시키면 2020 가지고는 택도 없죠. 일반 아반떼 같은 차량, 준진영 같은 차량 내가 몬다고 했을 때, 아, 이것도 있네. 차 해볼까? 요것도 있겠네. 맞죠? 아, 돈 들어가는 거 맞네. 자동차에 이렇게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돈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열거하다 보니까, 맞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동차 구입하실 때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일시불로 이렇게, 내가지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보다, 그냥, 당장 차가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캐피탈 해가지고, 할부, 한 60개월 돌려가지고, 차 구입하는 사람. 그러면 차 할부 값이 보니까 얼마씩 들어가더라? 60개월로 하니까 한 45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돈을 모으려면 차가 없어야 되는 건 맞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차에 들어가는 게 돈이 상당히 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돈을 모으려고 작정했으면 차가 없어야 되는 거 맞아요. 돈을 모으려고 작정했으면. 월 10은 나간다고요? 20만 원 넘게 나가네. 맞죠? 20에서 30만 원 넘게 나가네. 많이 나가는 사람 40 나가겠고, 저기서 차 할부값 포함시키면 아, 6, 70만 원 나가겠네요. 맞죠? 할부값이 뭐한 40은 나간다고 봐요. 30에서 40. 맞죠?
아니다, 저 중형차 3, 저 아반떼를 기준으로 하면 25만 원. 친구 25만 원. 25만 원 나가니까 한월한 50은 잡아야겠네요.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이면 상당히 큰 기여 아닙니까? 50이면 물론 차를 나에게 나중에 저 할부값을 완납하게 되면 저 돈이 빠지겠지만 그래도 한 20은 넘게 나가지 않아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의 직장이 차를 운전해야만 갈수 있는 직장인지 아니면 보자. 본인의 직장이 차를 운전해야만 갈수 있는 직장인지 아니면 업무를 할때 개인 차량이 있어야 하는 직업인지.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 있고, 그리고 출장이 잦은 구서. 네, 요런 것들. 물론, 근데 저는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연자분이 차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차를 구입한 목적이 여기에 해당했는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근무지가 엄청 멋진 분도 있어요. 근무지가 완전 시골 오지 깡촌이라 가지고 차량이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회사 여기서 출퇴근하려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맞죠? 아니면 회사를 일하는데 그러니까 뭐 출장을 가야 되는데 회사 차량이 없고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 맞죠? 여기저기 지방 출장 같은 거 많이 가야 되고 하면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보니까 개인 출장 같은 거갈 때는 개인 차량을 많이 모시더라고요. 가까운 거리, 근 거리면 회사 차량을 쓴다거나 하는데, 먼 거리면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독려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납품이나 뭐 회사에 뭐 클레임 이런 거는 회사 차량을 이용하되, 먼 지방까지 가야 되는, 뭐, 워크샵이나 뭐, 먼 데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차가 있어야 돼요. 엄빈여명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명절 엄빈여명님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차에 대한 이야기네요. 저는 영업 뛰는 나 차가 꼭 필요합니다. 아, 명절 아직 내일 남았는데요? 기름값은 회사에서 줍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축하, 아유. 명절 아직 남았잖아요. 내일 일요일이잖아. 아직 여러분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습니다, 아직. 아까 제가 고민사연 얘기하다가 굉장히 뭔가 괜히 막 빡쳐가지고 막 예민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타이중화님이 아까 지금 자리 안 계시는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가 없을 때 과연 회사를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인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직장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거리인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업무가 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두 가지가 해당이 안 된다면 차를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지출이 심해지고 뭐 아파트 대출값은 갚아 나가야 되는. 아, 맞다. 이거 그리고 그것도 있어야 돼.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자, 요것도 차가 있어야 돼요.
로드 차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혼해서, 우리나라 같은 결혼해서 애 키웠을 차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한 번씩 임산부도 한번 타잖아. 임산부는 아니지만 애 엄마도 한 번씩 타잖아요. 그럴 때 사실 자유도 잘안 비켜주고, 좀 굉장히 뭔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 많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맞죠? 그리고 애 아프고 하면 병원도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도 좀, 만약 밤에 갑자기 아프면 차를 인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택시를 잡아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타이중앙아님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경우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안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본인의 직장이 차를 운전해야만 갈수 있는 직장인지, 그리고 업무를 할때 개인 차량이 있어야 하는 직업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출산해가지고 아기를 돌봐야 돼가지고 발이 묶여 있는 경우, 그래서 애가 당장에도 아프고 뭐 어디 뭐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차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특히 보니까 아기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아파요. 애기 같은 경우 진짜 많이 아파. 병원도 자주 가요. 조카들 보니까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를 파시는 거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대안으로,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뭐 주말에 뭐 여행이나 여가생활 목적은 자차 이용 이런 것도 좋고,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맞죠, 여러분?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 주말에 여행이나 여가생활 할 때는 자차. 와이프가 만약 출산했으면 나는 대중교통이하고 와이프는 자차 쓰고. 요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애 병원 갈락하면 차가 있으면 좋으니까. 카시트에 태워놓고 가면 되니까. 데이트 하려면 필요한데, 요즘에 뭐 워낙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차 없어도 뚜벅이로 데이트 하실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아닌 것도 계신데, 아무튼 본인이 이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본인이 선택하시는데, 우리 사연자분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자, 이상으로 시청자 질문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